믿고 쓰는 세차 용품 세이샤. 자, 밑보러 럭스입니다. 오랜만에 날씨 좋은 날 이미 찍어놨지만 두 번째 찍는 거죠. 엑스파이브. 요게 이제 나가는 이제 배경이나 처음에 지금 B롤 먼저 나오겠지? 앞에 나오는 B롤은 막 눈이 쌓여 있을 거예요. 저희가 눈 오는 날 정말 열심히 딱 찍어놨는데 마음에 들지도 않고 오디오도 별로고 그리고 일단 눈이 와버리니까 제대로 리뷰를 할 수가 좀 없었어가지고 다시 한번 지금 날씨가 지금 20도입니다. 20도에 오공아 이 짱짱한 이게 또 몇 마력이라고? 이게 V8 트윈 터보 엔진 들어간 거야. 4,400cc. 이제 X5M에서 약간 디튠된 버전이에요. 엔진은 같아요. 엔진 넣었어, 그렇지. 네. 그래서 530마력이고 76.5 토크, 토크는 같아요. 토크는 같아. 네, 토크는 같고 제로백이 4.3초. 4.3초. 네. 2톤이 넘는데 이제 가격은 1억 4,520. 공식으로 출시 가격. 네. 근데 지금 내가 팀장님한테 공식 할인 가격 좀 알려달라 그랬거든. 네. 공식 할인이 일단 1,000만 원. 기본 1,000만 원이고 한참 차 물량이 이제 좀 많아지면 500정도 더 한대. 보통 그랬대. 그러니까 이제 워낙에 또 올해 우리 능력자 김진수 팀장이 여기 이제 보다 보면 공식은 1000인데 요게 물량이 살짝 늘어나서 입항이 좀 더 된다 그러면 500을 바로 때린대. 그래서 1억 그러면 이제 보통 1억 4천 얼마에서 1억 3천. 그러니까 요게 한 1억 3천에서 3,500 그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가격이라고 보면 되겠고, X5M은 공식 출시 가격이 1억 6천? 1억 6,400. 6,400. 그럼 얘랑 2,000만 원은 딱 올라가네. 네. 그럼 할인은 뭐 똑같이 한다 그래도 2,000만 원이 비싼. 지금 이게 갑자기 요걸 한 건 X5M을 물론 하고 싶기도 하지만 요게 살짝 좀 핫하단 말이야. X5는 물량 자체가 너무 없어. 너무 인기 차종이죠. 너무 인기 차종이고 뭐 우리나라에는 뭐 검정색이 잘 들어오지도 않을 정도래. 그 정도래. 너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어버리고, 이래서, 뭐, X 들어가는 건 다 그렇대. 뭐, X4부터 시작해서, 뭐, X3도 그렇고, 어쨌든 X 들어가는 것들은 지금, 뭐라 그럴까, 너무 인기가 많아서, X7은 10개월을 기다렸는데도 못 받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현재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X5 내 무슨 지령을 받았냐면, 인스타로 나한테 문자를 주셨는데, 럭스님, 제가 하도 X5 40i인가? 40이었는데? 40D인가 뭔가 어쨌든 기다리다가 너무 안 나와서 요거 한 2,000만 원 정도 더 주면 이걸 갈 수 있단 말이야. 50i를. 50i 어떤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라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받았어, 실제로. 아, 그래? 그러면은 X5M은 너무 넘사벽, 1억 6천, 뭐 1억 5천, 6천 넘어가 버리는 그런 가격이니까. 약간의 할인을 더해서 1억 3천. 그럼 요게 딱 8시리즈랑 가격이 비슷하게 돼버리거든. 네. 8시리즈는 할인이 지금 현재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정도 가격에 요놈을 살만하냐 이거지. 그 사람들이 X5를 나는 꼭 갖고 싶고, M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한 2천 정도 보태면 요걸 갈 수 있어. 그냥 일반적인 X5 뭐 40i나 40D 요런 것들에서. 그럼 요 정도를 자기가 쓸 여력이 되는데 차가 어떤가 그걸 물어본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 갖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일단 6기통하고 8기통은요 그냥 넘사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보기에 퍼포먼스적으로 유키통은 너도 유키통 M이긴 하지만 유키통을 타잖아. 그쵸. 그 차량에 딱 맞춰서 세팅을 한 거긴 하지만 8기통하고는 일단 감성 자체가 다르잖아. 많이 다르죠. 이봐. 그냥 노멀에서 그냥 살짝만 밟아도 이 소리가 나는 거니까. 너무 다른 거지. 일단 여러분들 소리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일단 스포츠 플러스로 넣고요. 네. 수동으로 넣고요. 4단, 3단 내려서. 아, 처음부터 또 이렇게 경쾌해버리시네. 와, 씨. 하여튼 BMW 미션은 정말 모든 토크에 대응하는 것 같아, ZF는. 자, 여러분. 8기통하고 6기통하고는요, 이렇게 다릅니다. 살짝 밟아도 요 정도인데. 아. 일단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8기통의 사운드입니다. 8기통하고 6기통 일단 감성 자체가 다르고, 그러니까 비교 불가고, 여기서는 그냥, 한 1000만원 그냥 올라가는 거고, 이제 당연히 여기서는. 그리고 다른 이제 모든 옵션이나 이런 사항들에서 이제 나머지 차이가 날 텐데, 일단 스포츠성은 여기까지의 느낌. 저번에도 한번 잠깐 좀 타긴 했지만 나시가 풀리고 나서 밟아보니까 직발 가속성은 훨씬 더 있네. 뒤에서 시원시원하게 밀어주는 느낌 당연히 좋고, 이제 스포츠성을 부리기에는 하나가 모자른 게 좀 있네. 카이엔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어떤 거겠냐. 당연히 서스펜션이 말랑말랑. 딱 봐도 에어야. 그러니까 에어 썼으니까 뭔가 빠른데 편하네. 그치? 롤이 많이 느껴지지. 살짝만 좀 이렇게 차선을 변경을 해도 찰랑찰랑 옆으로 가면서. 이게 장거리 가거나 이럴 때는 편안하고, 근데 좀 와인딩을 타거나 쫀쫀하게 어디를 딱 붙여서 가야겠다라는 느낌으로 한다면 몸이 옆으로 많이 좀 기울어지는 그런 서스펜션인데, 고개 싫으면 이제 2000만원 더 써서 M5 가야지, 뭐 X5M 가야지. 그 정도 느낌입니다. 어쨌든 엔진은 똑같은 엔진인 거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겉모습은 전형적인 BMW X5의 지금 모습이고요. 남자라면 또 X5의 겉모습에 또 워낙에 또 반하지 않겠습니까? 워낙 디자인도 잘 나왔고, 거기다가 지금 현행에서 쓰고 있는 BMW의 모든 편의사항, 뭐 우리가 말해서 기술력이라 그래야 되나, 그 모든 기술력이 X5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X시리즈의 사실 꽃은 X5예요. 왜냐하면 X5가 처음 시초였으니까. 이런 SUV라는 말을 마케팅으로 거의 최초에 썼던 게 BMW거든. 스포츠 유틸리티 비어클이잖아. 그러니까 스포츠, 도시에서 옛날에는 SUV, 뭐 RV 이러면 이제 약간 좀 오프로드도 대응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생각했었는데, 도시에서 편하게 탈 수 있으면서 스포츠성을 부릴 수 있는 다목적의 SUV다라는 말을 마케팅적으로 거의 최초에 막 썼던 게 BMW란 말이야. X5는 그래서 일반적인 스포츠성에 있어서는 당연히 3시리즈, 4시리즈지만 BMW한테 있어서는 두 번째로 따진다면은 X5인 것 같아. 물론 당연히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놈이기도 하고, 뭐 크기나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딱 한국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크기. 이제 일반적인 뭐 가정을, 아이 자녀를 둔 가정이 있는 이제 아버지들이 선호하는, 거기다가 요런 스포츠성까지 같이 버무릴 수 있는 놈은 X5 BMW에서는 요 놈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모든 얘네 기술력을 BMW 다 부려놨기 때문에 빠진 옵션은 없다. 그냥 다 있다. 일단 우리 BMW 가장 좋은 게 솔직히 엔진이나 이런 거는 뭐 미국 차도 마력은 어마어마하잖아. 그쵸. 기름 많이 처먹어서 그렇지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근데 걔네는 미션이 과연 그 힘 좋은 엔진을 도대체 차한테 힘을 전달해 주는 거야 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참 있다 변속하고 콜벳 탈 때 엄청 답답했죠. 나 그래서 바꾼 것 중에 하나도 그거잖아. 심지어 그나마 미국 차 중에서 콜벳은 좋은 편이야. 맞아요. 머스탱 탈 때 아우 진짜.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그러니까 차가 뭐 엔진이 700마력, 800마력이 나와도 바퀴까지 전달이 잘 돼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500마력이 600마력, 그거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차나 나머지 차들보다 한 100마력이 덜 나온다 하더라도 그 마력과 토크를 바로바로 대응해서 해줄 수 있는 이 ZF 미션이 탈 때마다 놀라워요. 저는 뭐 지금 뭐 이런 리뷰를 하고 직업상 여러 가지 차를 또 타기도 하고 하지만 BMW만큼 경쾌함을 주는 차가 없다라는 건 뭐 무게 배분이 어떻고 뭐 스포츠성이 어떻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긴 하지만 정말 큰 건 미션이야. 바로바로 받아줘. 대응을 해줘. 그러니까 초기에 내가 여기서 뭔가 뻗어서 쭉 치고 나가야지라는 생각을 머릿속으로 하면 그거만큼 딱딱 받아줘. 5는 기본 모델이다 하더라도 일단 세팅 자체가 너가 말하는 그런 낭창낭창한 그런 편안한 세팅 자체는 아니야. 네. 그나마 요즘에 나오는 모델들은 X5 에어서스가 달려있어서 여기 지금 에코 프로 버튼 누르면 되게 너가 말하는 그 낭창낭창한 거로 가는데 노말과 그 위에부터 스포츠 플러스까지는 아무래도 서스펜션이 딱 잡아줘. 아까 말했지만 M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롤링에 대응을 해주는 그런 서스펜션이 있는 것 같아. 그다음 뭐 나가는 가속감이나 이런 거는 덜 나이 없지. 8기통이 그냥 미션에 탁탁탁탁 붙어 있는데 뭐. 이 앞에 있는 거 이거 X5 452다. 오. 요거보다 1,000만 원 싸거든. 하이브리드. 싸거든. 플러그 하이브리드.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인데 저게 하이브리드게 지금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 중에 거의 끝판왕이래. 꽂아서 갈 수 있는 키로수가 제일 높다 이거지. 충전해서 갈 수 있는. 그래서 이것 또 이제 또 협찬 와가지고 요것도 이제 해주신다고 하는데 저것보다 1,000만 원, 요게 1,000만 원 비싸고 저거는 이제 40i보다 1,000만 원 더 비싸고 이렇게 1,000만 원씩 올라가는 사이에 딱 사이에 딱 있어. 근데 저게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약간 좀 프로그램적인 오류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그렇다든 충전이 안 되고 뭐 그런 게 좀 이슈가 있긴 있었는데 뭐 해결하겠지 뭐. 자 다시 요놈으로 돌아와서 그렇습니다. 옵션에 관련된 얘기를 해드리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옵션은 그냥 풀이에요. 꽉꽉 다 차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드라이빙 어시스트 플러스 프로페셔널, 프로페셔널 최후 위에 들어가 있고 제가 뭐 S6부터 뭐 8시리즈부터 요즘 나오는 5시리즈까지 이 뭐라 그럴까 프로페셔널에 관련된 요거는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제 BMW를 사는 이유가 스포츠성보다는 요 앞에 요거 아무래도 요거 때문이 아닌가 엄청 편하거든. 뭐 여러 가지 옵션 뭐 통풍이나 뭐 열쇠 이런 것도 뭐 당연히 다 있는 거고 그런 거 말하면 입 아프고 또 제가 제일 또 칭찬하고 싶은 부분 BMW 현 BMW의 그걸 타고 있는 오너로서 말하고 칭찬하고 싶은 두 번째는 무선 카플레이. 무선 여기다가 선 하나 더 꽂는다 생각해봐. 가뜩이나 요즘에는 이런 무선 충전기를 많이 쓴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또 선이 하나 나오지. 간단하게 이렇게 탁 할 수 있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쾌적해. 갈 때 뺄 필요도 없잖아. 세 번째로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오디오입니다. 오디오. 물론 오디오가 옵션이 좀 들어가 있어야지만 좋은 거긴 하지만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뭐 들어가 있습니까? 파워센터. 자. 네, 명품 오디오계의 명품 바울스 베킨슨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놈 소리 좋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없는 건 없어. 필요한 거는 자 그러면 단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필요한 그러니까 꼭 굳이 필요 없기는 하지만 우리한테 있으면 좋은 거 첫 번째 가죽 감성. 근데 얘는 가죽이 위에 대시보드부터 시작해서 역시 비싼 차답게 다 있어. 여기 위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근데 두 번째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하는 건 가죽 감성 플러스 남자들의 보석인 카본 감성. 근데 카본은 없다 이거지. 그치. 그러니까 카본 하려면 이제 M 가야죠. 뭐 X5 M. 그래서 카본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없습니다. 뭐 바디의 전체 뭐 겉에 있는 부분이나 안쪽이나 카본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8시리즈를 구매를 하고 옆에 사이드미러는 정품 카본을 이제 80얼마인가 90얼마인가 요거에 사서 달아서 거기 좀 카본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이제 고기만 카본이 없는 것 같아요. 봐 얘도 원하신다면 앱스토어에서 찾아봐드리겠습니다. 그 앱스토어에서 카본을 찾아준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카본에 대한 감성은 절대 이제 하나도 없는 거고. 지금 이거 내가
리뷰를 하려고 오기도 왔지만 가격을 딱 생각하잖아. 이거 8시즌 가격 똑같잖아. 그럼 내가 SUV로 간다 하면 BMW가 좋고 또 BMW라는 차량 자체 지금 뭐 옵션이나 이런 건 뭐 만족해서 풍족하게 다 있으니까 얘를 사면 만족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이제 하나가 연비거든. 연비 8기통이니까 연비 솔직히 지금 뭐 리셋해서 온 것도 아니고 이거 시승차기 때문에 연비는 개똥같이 안 좋을 거란 말이야. 지금 연비 보면 아마 얘는 찍혀있는 연비가 어 뭐야 3.5 3.5 아니 이제 시승차니까 막 조지고 다닐 수밖에 없으니까 대부분 스포츠 누르고 근데 아마 이거 기본적인 연비가 6, 7 고기 왔다 갔다 할까 그냥 타고 그러겠죠. 그 정도야. 고급류 또 넣어야 되겠고 세팅을 그러니까 요런 거기 때문에 연비만 아니면 장거리 운영이 엄청 많아서 연비가 정말 중요하다 하시는 분은 아직까진 디젤 가면 되고 전기차는 힘들어. 충전이나 이런 거에 정말 거리 많이 하신 분들은 계속 충전해야 되는데 스트레스 받지. 영업하시는 분들은 빨리 기름 넣고 빨리빨리 가야 된단 말이야. 뭐 30분씩 충전하고 1시간씩 충전하고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디젤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잡고 있기는 한데 연비에 대한 그런 부분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이라면 나는 얘랑 카이엔이랑 GL2밖에 없어 이제는. 그 다음에는 새로운 차 뭐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여기 지금 얘네들하고 뭐 GV80 이런 애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 아유, 안 되죠. 가격대도 뭐 차이가 5천만 원 이상 차이 나는 차량이니까 할 수 없으니까 수입차 나는 SUV 어느 정도 딱 크기 네임 밸류 그 다음에 가격도 뭐 1억 5천이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그냥 리스 쓰다 보면은 이제 뭐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곤 하지만 그래도 막 1억 5천 2억씩 되는 차들은 사실 좀 리스 쓰는데도 한계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따지면 얘만한 차가 지금 찾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 없어. 내가 봐도 없어. 솔직히 나 같은 경우에는 카이엔이냐 요놈이냐 GL이냐 셋 중에 하나 골라라 라고 하면 그래도 포르쉐를 내가 소유해 본 적이 없어서 포르쉐에 대한 환상이 아직까지 있거든. 나는 슈퍼카 브랜드를 한 번도 소유해 본 적이 없어. 그쵸. 난 BMW차 아우디만 탔어. 그러니까 물론 리뷰하느라고 여러 가지도 많이 타고 다니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포르쉐라는 포르쉐 오너라는 이런 거 있잖아. 포르쉐 오너 이런 거 그런 거에 관련된 거에 대한 로망이지 차 자체만 놓고 본다면 얘가 최후야. 얘가 제일 나아.